예, 우리 부산 애국 국민 그리고 우리 미디어치 독자들 그리고 각종 다양한 애국단체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부산에 사실 지난 한겨울 태극기 집회 이후에 거의 한 1년 만에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산 애국시민 여러분들 아직도 사회적 정의 탄핵의 진실 잊지 않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한겨울 때부터 사실 손석희의 태블릿 조작을 잡아서 처절하게 싸웠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그 이후 소식을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지난 한겨울 태극기 집회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태블릿 PC를 검찰이 다 숨겨놨잖아요. 심지어 당사자인 최순실도 그걸 못 봤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조작을 가지고 싸운 거고 그 이후에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가 집요하게 검찰과 재판부에 요구해서 태블릿 PC를 결국 꺼내들었습니다. 꺼내들어서 최순실이 현장에서 봤습니다. 보자마자 난 이런 거 처음 본다. 이거 누구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 태블릿 PC를 재판부가 국과수에다가 넘겨서 조작 여부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조작 관련해서 국과수 보고서 결과서가 나왔는데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다음에 수천 건의 파일을 삭제, 수정, 생성해서 증거로서 쓸 수가 없다. 이건 너무 많은 조작을 해서 증거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결과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죠? 이 부분 대해서 다들 안 쓰니까, 언론에 안 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태블릿에는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아예 깔리지 않아서 그 어떤 문서도 수정된 바가 없다. 이것도 국립수사과학연구소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럼 결국 손석희는 태블릿을 입수하고 수많은 조작을 가했고 최순실은 그걸로 문서를 수정한 바 없다. 이게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건 의혹 제기가 아니라 완전히 결론이 확정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최순실 1심 재판 선고에서 재판부가 이것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수많은 사기 탄핵 중에서 태블릿 조작은 이제 완전히 밝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월 13일 최순실 태블릿 조작이 확정되면 여전히 저도 검찰에다가 손석희를 증거조작 고발한 건들이 여러 개가 있고 저 이외에 5,891명의 국민들이 또 고발한 건도 있습니다. 그걸 더 세게 밀어붙여서 손석희를 반드시 감옥으로 보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최근 서울 지하철과 대구 지하철에서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지금 서울 지하철 5개 주요역 광고판에 문재인 생신 탄신일 축하 광고가 걸려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김일성이 탈락한다 아이가. 이런 서울 지하철에 제가 한 달 전에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 광고를 의뢰했는데 그거 서울 지하철에서 거절해버렸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라고 거절해버렸습니다. 그 똑같은 광고를 왜요? 마무리 지을게요. 마무리 지을게요. 마무리 지을게요. 아니 아니 왜? 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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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똑같은 광고를 대구 지하철에서도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대구 지하철에서. 자, 정리해주세요. 제가 빨리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주최 측 입장도 있으니까. 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자,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정리. 예, 마무리할 테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자, 다음 주에 박근혜 대통령 생신이 2월 2일입니다. 2월 2일에
맞춰서 박 대통령 생신 축하 광고를 서울 지하철과 대구 지하철에 다음 주 화요일에 집어넣습니다. 문재인 생신 광고는 되고 박 대통령 생신 광고는 왜 안 되는 건지 서울시와 대구 지하철은 광고를 안 하겠다면은 명명백히 시장이 나와서 밝혀야 될 겁니다. 자, 여기 부산 단체들도 부산 지하철에다가 대구 서울과 똑같이 박 대통령 생신 광고 을려 넣으십시오. 돈 비싸지 않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됩니다. 서울과 대구 살 테니까 부산 여러분들도 광고도 충분히 싸울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제 말씀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왜 싸웁니까? 이 추운 날씨에 부산까지 왜 모였습니까?